들어온다 이거. 보세요. 아이고 킬이 고프셨어. 랭가 너가 죽인 거야. 랭톤까지 너가 죽였어. 어 카사데는 방어력이 88이야. 카사데는 안 죽어. 카사딘 템트리 영상이나 한번 찍을까? 뉴 시즌 카사딘 템트리? 요즘에 탱 카사딘 많이 하잖아요. 이게 좀 이유가 있거든요. 난 룬도 원래 기민한 반돌림이나 선제 공격을 썼는데 정복자로 바꿨어. 이게 이유가 있어. 난 게임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. 난 이렇게 들고, 이거는 좀 취향인 것 같고, 그죠? 여기서는 피해 맛이랑 공사. 공속 적응형? 이제 방어마저 체력 뭐 알아서 찍으면 되고. 결의는 잘 안 들어요. 공사가 좀 중요해 보여서. 대방패로 막을 데미지 그냥 피해 맛으로 좀 회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. 물론 추가하고. 첫 템은 일단 똑같이 고정이에요. 도란방패. 이거는 변함의 여지가 없음. 상대가 뭐면 뭐 가면 안 되나요? 이런 거 없어. 그냥 무조건 도란의 방패. 그냥 상대가 뭐 미드 유미다. 그래도 도란의 방패. 그냥 무조건 도란의 방패 가면 되고. 그 다음에 첫 귀환을 했을 때 남아있는 돈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. 메모장도 같이 캘까? 이제 첫 귀환을 했는데 한 500원 있다 이러면 연운 플러스 뭐 포션이나 뭐 핑화 이렇게 가면 되고, 첫 귀환을 했는데 로아 하위템이 나온다, 방출봉이나 카탈리스트가 나온다 이러면 이거 가도 되고. 그러니까 좀 취향인 것 같긴 함. 상대 따라서도 좀 애매하긴 한데 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연운 가면 돼요. 연운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로아 하위템을 가면 돼. 그러면 보통 템이 이렇게 나오겠죠. 가장 노멀한 템트리 먼저 알려드릴게요. 로아 가고 여기에서 연운 스택에 따라 좀 달라요. 로아가 딱 나왔는데 연운 스택이 한 50인가 100 그 정도야. 어? 이거 대천사 먼저 가면 그 안 나오겠는데 싶으면 다른 템 가면 되고, 이게 좀 스택이 한 200 이상 차 있어서 지금부터 대천사 가면 변신이 딱 된다 그러면 대천사 가면 돼요. 3코어도 요즘에 많이 가는 게 아기를 버리고 제가 얼심을 많이 가거든요. 얼심이 진짜 곧 너프를 좀 먹긴 하지만 진짜 싸고 좋아요. 방어력, 마적, 스킬 가속, 그리고 혹한의 포옹, 견고 다 버릴 게 없어. 그리고 이게 카사딘이 탱 카사딘을 할 수가 있는 게, 레벨 좀 올릴게요 일단. 한 11렙? 이제 궁극기에 보면 만화 개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보면 첫 탄은 AP 개수가 좀 높은데 스택이 쌓일 때마다 만화 개수가 더 높거든요? 그러니까 만화템을 많이 가서 궁 중첩 데미지로 그 데미지를 넣는 거야. 요즘 싼 템이 많아서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보통 이제 3코어 대천사 가고, 여기서도 또 나뉘는 게 신발은 그 풀감신 보통 갑니다. AP 워낙 많으면 뭐 헤르메스 가도 되고 닌탑 가도 되는데 뭐 세 개 중에 하나 가는 듯? 마관실을 잘 안 가요. 보통 이제 쿨감신 간다고 생각하고. 이런저런 템들의 쿨감이 다 사라졌어요. 조녀에도 원래 쿨감이 있었는데 사라지고, 뭐 벤시에도 있었는데 사라지고. 그래서 신발로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. 첫 코어를 로아로 가면 여기에도 쿨감이 안 붙어 있어서. 4코어는 뭐 아기를 가도 되고, AP가 좀 많다, 뭐 정글 미드가 AP다 이러면 시멘에 가면 이런 거 가도 되고. 이 다음에는 보통 뭐 아기를 가도 되고, 아니면 뭐 진짜 해신 작주 이런 것까지 가도 되고, 상황 따라서 바꾸면 돼요. 그냥 딱 이거 3코어 정도만 고정인 듯? 로아 대천사 얼심? 진짜 상대가 조합 좀 잘못 짜면 템 이렇게 가면 진짜 재앙 그 자체임. 카사딘이 죽지도 않는데 데미지도 잘 나오고 진짜 막을 수가 없음. 그리고 요즘 기민한 발놀림이랑 선제공격 안 가는 것도 템에서 좀 나오거든요? 원래 그게 잘 맞는 게 부여왕이랑 같이 갔을 때 좀 잘 맞았어요. 이제 AP를 쭉쭉 올려가지고 좀 극딜로 가면서 이제 핑퐁은 살짝 부유왕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영겁을 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선제 공격 효율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템을 이렇게 가고 정복자 쌓아서 뭐야 왜 기발이야? 어? 그래. 정복자를 쌓아서 싸우는 게 좀 더 좋더라고.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좀 취향 따라?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. 한 여기 정도까지만, 3코어까지만 보통 고정이고. 오레이디일 때 심연 말고 갈만한 거 뭐 있을까요? 근데 저도 그거는 잘 몰라요. 저도 탱템을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? 끝없는 절망 이런 것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상황이 안 나오더라고. 이건 나중에 제가 써보고 그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이 정도로 룬은 정복자 들고 로아 얼심 대천사를 가면 굉장히 강하다. 그래. 정랭인가? 정글랭인가?
아니면 우디르 정글일 수도 있는데 요즘 탑으로 많이 쓰잖아, 그쵸? 우디르는 워낙 체급이 좋아가지고. 뭐지? 근데 이번 판 얼심 카사딘 하면 맛있긴 하겠다, 그쵸? 가볼까? 잘해봅시다. 여방패까지 들었어? 라인전에 너무 진심인데? 카사딘 상대로? 뭐 저말의 헬토는 아니니까 잘 안 죽겠지 뭐. 이러면 또 나쁘지 않죠? 이런 거 좋은데? 닌탑 하나 사옵시다. 나 닌탑 말고 그냥 파수꾼 먼저 갈까? 이게 더 나을지도? 아우 아프다. 닌탑에다가 연운까지 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려나? 이거만 먹고 갈까? 표 돌리면 나갑시다. 앞으로. 공 빠지긴 했는데. 랭가도 왔네, 그죠? 들어온다 이거. 보세요. 아이고 킬이 고프셨어. 랭가 너가 죽인 거야. 랭톤까지 너가 죽였어. 어 카사딘은 방어력이 88이야. 카사딘은 안 죽어. 근데 원래 카사딘이었으면 죽는 게 맞거든. 근데 이 카사딘? 원래 카사딘이 아니거든. 파수꾼에 가보신데 어떻게 죽어, 그죠? 자, 방템 드가자. 자, 무한 방어력 드가자. 방어력 123, 주물력 9, 레전드 그냥. 좀 가봐야겠는데? 나 안 죽긴 해, 얘들아. 아, 방어력이 좀 높아. 그래 그래. 어 카사딘은 안 죽어. 어? 아위. 검을 빼야겠지? 없으면 죽어야겠지? 아, 왜 살 수 있니? 와, 이거 뭐야? 엥? 뭐야? 어. 아, 이거는 구해줘야 되나? 킬을 따야 되나? 킬을 따자. 아비. 아니 이게 이렇게 돼? 전멸 누른 시점에 점프를 딱 띄웠나 보네. 일로 가야 살 수 있지 않을까, 그죠? 아 미안합니다. 어?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런데요. 잠깐만요. 안 돼! 오케이. 어, 그러지 마라. 어, 나는 안 죽어. 그건 사실이야. 야, 진짜 미안해서 그런데요. 그냥 갈게요, 저. 그러지 마라. 오히려 싸미라 쪽?
뭐요? 아 뭔가 뭔간데? 어? 아무도 그 미아피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아. 그냥 보기만 함 다들. 까비. 어 까비. 근데 끌었어도 별 소득은 없긴 해요. 어차피 락한 W쓰면 포션도 안 빠져서 그냥 그랩이 이제 얼마나 날카로운지 확인하는 것 뿐이지. 사일이 그리고 요즘에는 주물력 템만 가가지고 체급은 약하거든요? 아 이거 맞을 거 그랬나? 아 이블린 오는 거 아니야? 움직임이 이상한데? 6렙 찍었을 것 같은데 이블린도. 아이 6렙이거든요? 도플이긴 해. 이블린도 있네. 굿. 좋습니다. 아! 아니, 과이가 너무 깔끔하게 먹었는데, 이거는? 네, 요즘에 그냥 동일 성장하면 싸일 상대로 안 줘가지고, 싸일이 템을 저렇게 가서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버려. 옷. 아, 오케이. 좋습니다. 사실 상대 팀 잭스 아니면 저 절대 못 잡거든요. 좀 쩌조합으로 안 들어온다. 아 뭔가 아깝네. 와 이게 안 돼? 아깝다. 할만 했는데. 오. 아비. 오 잠깐만. 같이 빠졌으니까 이기니? 어 이긴 것 같은데.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? 저 정도는? 내가 바텀을 막자. 어 가졌어야 됐나? 뭐야? 얼심에는 뭐야? 뭘 본 거지? 저거 왔나? 뭔데? 어 그건 뭐 안 될 것 같은데요? 어 바이님 그래 그래 아군이 당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여기가 짜자. 이거 얼심을 갈게요. 와 잠깐만 잭스 15레벨?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? 아니 트론들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우아 효과를 받아도 이걸 따라잡질 못하네 내가?
와 이거 데미지 뭐야? 이블린 노리자. 봐요. 야 자연스럽게? 뭐 상당히 자연스럽긴 한데 우리 데미지가 있나? 아 모르겠다. 야, 이거 일단 막는 게 맞는 것 같아. 같이 막자 일단. 뭐야 이거? 어어? 아니 레드가 아 내 쪽으로 빼지 아깝다. 여기 있나? 또 빠졌네? 헤헤이 아기네 나도 오히려 빠지는 척 하다가 아이가 오면 이제 가는 게 그죠? 바로는 안 먹어서 다행이다. 여기서 시간 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 16렙은 찍었거든요? 좀 신 비슷하게 되긴 했음. 이제 좀 막기 힘들긴 해 상대 입장에서도. 나쁘지 않은데? 좋습니다. 바론 가면 되겠다 그냥. 아, 까비. 먹은 것 같긴 한데? 상대 그리고 무리한다. 쟤는 절대 안 죽어. 쟤는 카사딘 이제 신이야. 쟤는 안 돼. 경비 한번 하자. 바위. 어? 뭐야? 아. 어 굿. 아니 궁 되게 못 맞췄는데 어떻게 잘 됐네. 어 그래 그래. 자 이제야 보여. 이거 말고 좀 뭐 있어?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. 어? 네.